오늘은 위장과 신장의 특효제로 쓰이는 차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풀은 1년생 콩과식물로 냇가나 강가 야산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땅이 메마르고 척박한 도로가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특히 충청도는 금강 쪽 강 주변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고 전라도는 섬진강이나 야산 풀숲에 가면 많이 서식해 있습니다. 차풀은 자기 풀하고 생김새가 많이 같지만 약효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구분 방법은 줄기를 잘랐을 때 속이 비지 않았으면 차풀이고 만약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자기 풀입니다. 또한 차풀은 잎끝이 매우 뾰족하고 줄기에 미세한 잔털이 나 있으며 자기 풀은 털이 없고 좀 더 크게 자라면서 억세지가 않는 게 차이점입니다. 차풀은 위와 비 간신에 작용하고 맛이 달고 평하며 특별히 밝혀진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신장병과 위장병 간경화, 소화불량 야맹증 뇌질환 치료에 많이 사용됩니다. 양리작용에는 항암작용과 완화작용, 항균작용,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능을 높이는 건의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료에는 신장 및 만성 신부전, 뇌손상, 허혈성 뇌졸중의 실험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풀 추출물은 신장 손상에 대한 뛰어난 예방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본초학회에서 흰지를 통한 신장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지에게 신동맥과 신장어혈을 일으켜 실험을 관찰한 결과에서 신장의 신샘요관 손상을 54%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혈청 내 크레아티닌 농도는 50% 줄어들었으며 장기 내부의 상피세포는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성신부전과 사구체신염, 신장염, 간질성신염, 혈뇨단백뇨, 급성신우신염, 신장결핵 등의 각종 신손상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차풀은 항암작용과 위건강 영양제로 매우 좋아서 옛부터 중국 황제들이 차로 가장 많이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76세 조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아들인 김 씨는 어머님의 병간호를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초 공부를 시작하면서 산으로 들러 약초를 찾아 어머님의 위암을 완치해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채취해온 약초를 어머님께 달여 드시게 하고 온갖 몸에 좋다는 녹즙과 갖가지 약초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약재가 바로 차풀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음식에도 차풀을 넣어 먹었다고 합니다.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식음전폐와 속쓰림 증상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달 뒤에는 두통과 복통 및 소화불량 증세가 사라졌고 가슴 답답증도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위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위암 말기 치료 사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노력한 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신장암과 대장암 치료 사례가 있었고 임상에서는 간암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차풀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에모딘 성분이 암세포를 사멸 및 억제시킨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암환자분들이 자주 찾는 약초로 매우 유명해진 것이고 차로만 꾸준히 달여 마셔도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풀 추출물은 허혈성 뇌졸중과 뇌경색 뇌손상을 예방한다는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식품학회 특허 논문에서 찾을 수가 있고 흰지에게 차풀을 투약하면 세포사멸저해로 뇌손상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소빈혈과 재관류로 인해 세포사멸을 지연해서 뇌세포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는 저산소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세포배양을 한 후에도 세포수가 초기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고 WE가 없을 때는 거의 모든 세포는 사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차풀 추출물은 뇌세포 사멸을 저해시켜 뇌졸중과 뇌손상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식물자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차풀은 산다엽과 산편두라는 한약명을 쓰고 지상부 및 모든 전초를 약재로 씁니다. 채취한 것은 깨끗이 씻은 다음 하루 동안 통풍이 잘 되는 약간 그늘진 곳에서 건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위로 잘게 잘라서 기름이 전혀 없는 떡금용 팬에 넣어줍니다. 차풀이 타지 않게 약한 불로 볶아주면 쓴내가 감소가 되고 맛과 향이 고소해집니다. 건조는 하루 정도 그늘에서 말리시면 되고 차를 마실 때는 찻잔에 차풀을 어느 정도 넣고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약탕기에 넣고 끓일 때는 5-7g의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차맛은 천하일품으로 남녀노소 자주 즐기면서 마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차풀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체질에 따라 과다 섭취하면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임산부는 유산 가능성이 전해지기도 하니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